할로윈을 맞아 사탕 받으러 다니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와 관련된 사탕들이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박시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일요일은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할로윈입니다. 할로윈이 되면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무서운 복장을 하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사탕을 얻곤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이번해 역시 팬데믹으로 인해 이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캔디를 가장한 대마 제품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These copycats create a serious danger for a whole host of community members, for underage teens who may be lured into entering the illegal cannabis market because of the fun packaging and appeal. 이와 함께 아이들이 트릭올트릿을 하러 돌아다니게 될 경우 가능하면 부모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할로윈 분장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홍콩의 빅토리아 항구에 거대한 제코랜턴 호박이 보입니다. 5층 높이의 조형물 앞에서 셀카를 찍는 방문객들을 볼 수 있는데요.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함께할 수 없게 되자 야외에 할로윈 분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파티는 많이 있지만 어린이들이 즐길 곳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我哋就決定做一個偏向屬於小朋友嘅 Halloween 嘅一個 주제의 이벤트. 할로윈의 즐거움은 동물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상은 영국의 한 동물원인데요. 할로윈을 상징하는 제코랜턴 호박을 두고 호랑이가 흥미로워합니다. 호박을 옆에 두고 즐거워하는 호랑이. 호랑이도 과연 할로윈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KBS 뉴스 박시문입니다.